KCON TV 한종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날씨가 제법 춥네요. 매일 일 다니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겨울에는 대추 생강차가 그렇게 몸에 좋다네요. 두 분 선생님 지금 마시고 있어요? 아, 더우니까 그냥 마셔야죠. 오늘 방송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정년 퇴직하고 한국에 나온 지 벌써 7년이 되었는데요. 네. 7년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예, 이런 신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네. 신념이 강하면 뜻대로 된다는 명언도 있는데요.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는 2015년 7월 13일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첫 방송이 KCNTV 한종 방송 전파를 탔을 때 우리 셋이 함께 2019년까지 꾸준히 4년이 넘게 방송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전혀 생각 못했죠. 저는 그저 20년을 놓았던 방송 한번 나간 걸로만 만족했어요. 그땐 저도 그런 장엄한 포부는 없었고요. 그냥 하면서 보기로 했죠. 저도 전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네. 열심히 하다 보니 경험이 쌓이고요. 꾸준히 방송을 하면서 나도 이 나이에도 동포들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라는 신념이 서게 되었죠. 네. 네, KCNTV 한중방송에서 방송한 지도 언간 5년이 거의 되네요. 그렇네요. 네. 하차하려는 생각이 자주 들다가도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니까 요새는 방송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견지하자는 생각으로 굳혔지요. 네, 잘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엉겹결에 그 시작했는데요. 하다 보니 경험도 생기고 또 전 사장님이 밀어주시고 또 한중방송의 애청자분들이 배려해 주니까 성취감도 생기고 더 더더욱 잘해야겠다는 신심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네요. 예, 동감입니다. 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가 개시한 지도 5년이 가까워니요. 네. 고국에서 동포들 위하여 방송을 하는 것은 우리 행복이다, 이런 신념이 없이는 삼총사가 함께 4년 동안 방송을 하지 못하지요. 그렇죠. 예, 신념이 강하면 뜻대로 된다,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지요. 두 분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오셔서 중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을 성사했거나 예, 오랫동안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루신 사례들이 있나요? 있죠. 첫째가 바로 그 KCNTV 한중 방송에서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멤버로 지금까지 해온 방송이고요. 다음은 KBS 한민족 방송과 또 TBS 교통 방송에 출연하고 또 행운스럽게 TBS 교통 방송 그 우리 동네 라디오 프로 진행자로 선정된 거예요. 와, 네. 여러 네. 방송에 출연하셨네요. 네. 거기에 또 진행자로 선정되었고요. 네. 프로, 예, 프로 진행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삼총사 중에 프로 진행자가 나온 데 대해 자부감을 느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뭐 다 밀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그게 원래는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 댄스 춤에 한번 도전해 본 건데요. 젊은이들이 춤이라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시작했더니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 같네요. 뭐 스스로도 좀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네, 네. 가끔 공원에 나가서도 연습하시더니 큰 성과를 봤네요. 네, 그 공연하기 직전에 어디 연습할 때가 있어야죠. 집은 추워서 조금, 아니 집은 조금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공원에 나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한적한 곳을 찾아가지고 하느라고 여러 번 나갔댔어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춤못 배우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네. 노력하면 네, 된다.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런 신념이 굳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가사 도우미 같은 일도 중국에 있을 때는 제가 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네, 화실 씨는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는 성미가 있어서 다 실현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종래로 못 해본 간병에 도전했어요. 네. 간병, 저 간병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힘도 없는 저로서 아직까지 이용자를 돌볼 수 있는 건 꾸준히 최선을 다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른 일은 못하니까 그렇죠. 두분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많은 꿈을 이루셨네요. 특히는 한민족연합회 KCNTV 한중방송에서 주최하는 방송교육 수료식에서 동포들이 감탄자인 이화실 씨 독춤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과찬이에요. 모두 칭찬이 자자해요. 아니요, 그거 저게 실수도 아니, 많았는데 지금 후회도 모두 아니에요. 서로 그걸 보내주면서 바라고 바라고 특대 희소식이래요. 그래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예. 욕심이 넘는 이활시 씨가 날씬한 몸매로 그 어려운 무용 동작을 능숙하게 추는 것을 보고 40대 무용수로 보였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40대까지는 아니고요. 하면 돼요. 유순자 씨도 원래는 춤 그런 좀 실력이 있잖아요. 기초가 있는데, 오랫동안 안 추니까 이제 그런 거래요. 그 나이에 무대에서 독춤을 춘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합니다. 역시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네. 진짜 그 누구나 과찬인지 과찬인지요. 근데 누구나 배우겠다는 마음만 굳건하다면 다 배워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이 참 옳은 네. 말씀입니다. 저는 그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해본 음식점 사장을 해보았는데요. 네. 예, 처음에는 음식점 사장 경험이 전혀 없는 제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망설였지요. 아, 그렇죠. 그거는 참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맡아가지고 한다는 게. 네, 그렇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남들이 하는 거 나라고 못하겠는가라는 신념을 가지고 용감하게 사우나 식당을 맡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작 사우나 식당을 맡아 열심히 경영하니 예,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 방면에 좀 그런 기질이 있는가 봐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한창 신이 나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3천만 보증금을 내라고 해서 반년 사장을 하고 그만 접했어요. 접었다고요? 네. 참, 그때 정말 아쉬웠어요. 네. 그 순자 씨 씩씩한 모습 너무 보기 좋았는데 좀더 그러니까. 했더라면 얼마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잘안 됐던 그런 식당이 음식점인데 그 순자 씨가 경영하니까 잘 되니까 사장님도 욕심이 생겨서 이제 또그 보증금을 올리니까 네. 그렇게 된 건데 그참 그때 할 동안은 그 순자 씨의 그런 잠재력이 막 이렇게 막그 폭발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음식점 같은 거는 이런 사업 경영은 진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순자 씨한테 그때 방송 이외에 사업자 기질이 있다는 걸 처음 보완했어요. 예. 네. 비록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인생에서는 고국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좋은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그런 담력을 가져본 적 없거든요. 언니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못해요. 마음만 먹으면 다될 수가 있습니다. 신념은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고 성공에 이르는 사다리로서 끝까지 오르게 돕고 경이로운 성과를 가져다주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국 정착 생활에서 한층 더 높은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보옥, 이화실, 윤순자였습니다. 여러분, 전미경이 부른 노래 장녹수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차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아 수많은 사연 남아 가는 곳이 어디냐 구중 궁궐 저 막끝에 옥수는